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피 앤 클래시 작곡가 안성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11월을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낮이 조금 더 짧아졌으니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고 했는데요. 아직 영하의 날씨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침 저녁 차가운 공기에도 우리의 마음은 따뜻할 수 있도록 주위 분들과 가족과 함께 오늘 더 많이 사랑하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앤클래식 여러분과 함께할 첫 곡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케웰 492 가운데 술라리아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입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와 낸시 아르젠타의 듀엣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쾌헬 492 가운데 술라리아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였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낸시 아르젠타의 듀엣으로 감상하셨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되었던 국립강원대학교 문화예술공과대학 에이스 페스티벌 KNU 아츠 페스티벌이 오늘로 마지막 연주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강원대학교 백령아츠센터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졸업생,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 무대에 올려집니다. 오픈 캠퍼스 실현을 위해 춘천 시민들에게는 전석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연출 홍민정, 지휘 권성준, KNU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작은 졸업생 조영원, 백작 부인 오혜은, 수잔나 신지음, 피가로의 조수연, 케루비노 한가영, 마르첼리나 박은경 등 대부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페라는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 상대방과의 호흡과 동선, 오케스트라의 호흡 등 준비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 최소 두세 달은 연습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오페라가 자주 공연되지 않는 강원도 춘천에서 학생들의 오페라가 공연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을 위해서 지지해주는 강원대학교와 학과의 노력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도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KL 492 가운데 대표적인 아리아 더 이상 날지 못하리입니다.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칼빔이 주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교향악단의 1968년 레코딩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더 이상 날지 못하리였습니다.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칼빔이 지휘한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교향악단의 1968년 레코딩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89.1MHz, 강원 영서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성희의 영화음악
8월부터 격주로 커피앤클래식에서 영화음악 특집 구성해보았습니다. 지난 엘리오 모리콘의 특집이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작곡가는 우리 곁을 떠났어도 그의 예술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쉬움에 특집 한 편을 더 준비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세 편의 영화에서 엘리오 모리코네의 네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그가 1964년 헐리우드에 진출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엘리오 모리코네를 영화음악의 대부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그의 이름을 전세계 팬들에게 알리게 될 수 있도록 해준 작품이 바로 따라라라란 따라라 이 멜로디 기억하시나요? 바로 황미아의 무법자 1964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덕분입니다. 원작은 일본 작품이었어요.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요진보였고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황녀의 무법자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을 배경으로 두 악의 무리가 장악한 한 마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선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 남성이 두 악의 무리 간의 싸움을 부추기면서 서부의 총잡이 싸움을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등을 대고 약속한 세 걸음 혹은 네 걸음 뒤에 뒤돌아서 권총의 방아쇠를 먼저 당겨서 죽는 사람이 지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명확한 선악, 이분법에 기초한 미국 정통 서부 국가는 조금 달랐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두 악의 무리에 그 싸움을 부추기는 악인지 선인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식 서부국이 탄생했다고 말들 하더라고요. 뭐 스파게티 웨스턴이다, 마카로니 웨스턴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엘리오 모리코네 음악,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주연 이 삼총사가 세계를 향해 쏘아올린 서부 영화의 방아쇠는 흥행에 성공했고 그 모두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곡을 먼저 감상하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황야의 무법자 OST 중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작품일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The Good, The Bad, The Ugly. 사라 힉스가 지휘하는 덴마크 내셔널 심포니와 콘서트 콰이어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멜로디는 리코더와 오카리나 소리였어요. 흔히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악기인데 굉장히 신비롭게 들렸습니다. 첫 곡, The Good, The Bad, The Ugly. 우리나라 영화, 서부영화 하나 있었어요. 서부영화 스타일의 코리안 서부영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모티브가 된 곡이기도 합니다. 사라 힉스가 지휘하는 덴마크 내셔널 심포니와 콘서트 콰이어의 2018년 실황 연주였습니다. 영화 황야의 무법자에서 엘리오 모리코네의 음악은 기존의 음악과는 조금 상이합니다. 당시 황야의 무법자는 저예산 영화였기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들이 즐겨 쓰던 대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쓸 수가 없었죠. 어쩔 수 없이 하모니카나 기타, 팬플룻 같은 값싼 악기랑 몇 개의 휘파람, 채찍소리 같은
몇 명의 세션으로 이 곡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기엔 음악이 너무 완벽해요. 이제는 서부 영화 혹은 총싸움씬 하면 이 멜로디가 먼저 떠오르니 말이죠. 황량하면서 고독한 선율이 주연 배우였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냉소적인 표정과 너무 찰떡궁합으로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보다 이 음악이 더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두 번째 곡, For a Few Dollars More. 사라 힉스가 지휘하는 덴마크 내셔널 심포니아 콘서트 콰이어의 2018년 실황 연주로 한곡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서부 영화 하면 떠오르는 음악이 황해의 무법자일 정도로 서부극을 대표하는 음악 For a Few Dollars More 사라 힉스가 지휘하는 덴마크 내셔널 심포니아 콘서트 콰이어의 실황 연주였습니다. 헐리우드의 텃세에서 이탈리안이 스파게티 웨스턴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1986년 영화에서 엘리오 모리코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감상했던 영화 미션은 엘리오 모리코네 선생님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내가 대표하는 작품이다 라고 언급을 한 적도 있어요. 이후 수많은 영화에서 영화음악 감독으로 명성을 떨쳤죠. 1978년부터 무려 5차례 아카데미 음악상 후보에 올랐지만 고배를 마셔야 했고 헐리우드의 차별이 아니냐는 여론이 막 들끓을 때쯤 여론을 의식한 탓이었는지 2007년 아카데미 음악상이 아닌 명예 공로상이라는 형태로 명예 오스카를 그에게 수여했습니다. 이미 영화 음악 부분에서 역사 그 자체가 되어버린 그에게 사실상 아카데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전 세계 팬들은 그가 그 상을 수여하기를 너무나도 바랬었습니다. 88세가 되던 2016년 그 영화 헤드폴 에이스로 인해 아카데미 음악상을 드디어 받게 되었죠. 그는 로마 명문 우리에게는 소프라노 조수미의 학교로 잘 알려진 산타 체칠리아에서 트럼펫과 작곡을 공부했고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존 케이지를 사사했습니다. 엘리오는 그의 이름을 딴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었고 지휘도 직접 하면서 전 세계 청중들에게 끊임없이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1966년 영화 황야의 무법자 후속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석양의 무법자 가운데 The Ecstasy of Gold를 엘리오 모리코네가 지휘하고 엘리오 모리코네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2010년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에서의 실황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시작에 오보의 사운드가 뭉클함으로 다가오는 석양의 무법자 중 The Ecstasy of Gold를 엘리오 모리코네가 지휘하고 엘리오 모리코네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2010년 실황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커피앤클래식 오늘은 엘리오 모리코네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감상하신 세 곡은 엘리오에게 명성을 안겨다 준 영화 황야의 무법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곡은 시네마 천국의 감독 주세페 토르나토레의 2001년 작품 영화 말레나입니다. 영화는 한 소년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주인공 말레나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변해가는 모습을 제3자의 시선으로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OST는 영화를 더욱 빛나게 해줄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가 아니어도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말레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 말레나 테마를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커피 앤 클래식 엘리오 모리꼬네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이었습니다. 안양시립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 아르카스의 라트라비아타 주제에 의한 환상곡입니다. 페페 로메로의 기타 연주 1995년 레코딩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르카스의 라트라비아타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었습니다. 페페 로메로의 기타 연주 1995년 레코딩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의 선곡표는 춘천 KBS 홈페이지 커피 앤 클래식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함께하고 싶은 공연과 전시 소식을 올려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연 소식입니다. 강원대학교 문화예술공과대학 KNU 아츠페스티벌이 11월 9일 목요일까지 오후 7시 강원대학교 백령아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저녁이죠.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 진행됩니다. 콰르텟 앤 더 레드탱고 연주회가 11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마임 50년, 김성구 마임 50년, 태백 이야기 공연이 11월 10일과 11일 토요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춘천 레이디스 앙상블 제23회 정기연주회가 11월 11일 토요일 3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2023 나루커넥트 클래식 페스티벌이 11월 17일 금요일까지 나루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윤희 리코더 플레이어와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의 연주회는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커피앤클래식 내일은 주간 리뷰로 콰르텟 앤 더 레드탱고 연주회, 신윤희 리코더 플레이어와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 연주회, 레이디스 앙상블 제23회 정기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에릭 사티는 화가였던 수잔 발라동,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6개월간의 짧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녀만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수잔 발라동을 향한 마음을 담아 작곡한 유명한 곡이 있는데요. 11월 9일 목요일 커피앤클래식의 끝곡입니다. 에릭 사티의 나는 당신을 원해요 주뜨브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안현석,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광, 진행의 강원대학교 작곡가 안성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에릭 사티는 화가였던 수잔 발라동,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6개월간의 짧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녀만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수잔 발라동을 향한 마음을 담아 작곡한 유명한 곡이 있는데요. 11월 9일 목요일 커피앤클래식의 끝곡입니다. 에릭 사티의 나는 당신을 원해요 주뜨브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안현석,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황, 진행의 강원대학교 작곡가 안성이었습니다.